오늘 그 청문회에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문화가 블랙리스트입니다. 근데 지난번 기관 그 보고회 때 나오신 조윤선 지인께서 위증 혐의로 지금 특검에 의해서 저희 국정조사 특위에서 고발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충분히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, 맞으면 맞다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 정무수석 하신 게 2014년 6월부터 2015년 언제까지죠? 정무수석 기간.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기간이 언제? 5월까지입니다. 2015년 5월까지죠? 5월 10, 네, 예. 18일까지입니다. 그,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유진룡 장관이 이렇게 신문 인터뷰한 거 보면은 그 유진룡 장관이 상당히 그 신뢰성 있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유진룡 장관이 얘기한 게 보면 제가 2014년 7월에 관뒀는데 2014년 6월에 처음 블랙리스트라는 걸 봤는데 그게 상당히 허접하다고 그랬어요. 좀 A4 용지 한두장 정도, 수백 명 정도. 근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정무수석이었죠. 2014년 6월, 7월. 정무수석 아니셨습니까? 답변하기 어렵습니까? 자, 왜냐하면 그 유진룡 장관이 이게 전부 김기춘 실장이 주도했다고 그랬어요. 주도했으니까 조윤선 장관은 그때 수석이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러나, 그리고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 내려온 공문을, 블랙리스트지, 뭐 하여간 A4 용지 두 장, 이게 수백 명돼 있는, 그거 보면은 교육문화 수석이나, 교육문화 수석인가요? 교육문화 수석, 문화체육 수석이나 교육문화 수석 또는 문화체육 비서관이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 교육문화 수석 소관에서 갖고 왔는데 교육, 그 문화체육 비서관이 뭐라고 했냐면 작성은 정무수석실에서 했다고 그랬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수석이 조윤선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.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작성자가 정무수석실이다. 의원님, 예.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제가 위증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점을 다시 아니, 한번 보긴 보신 겁니까?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긴 보신 거예요? 그 서류를? 위원님, 예. 제가 지난번에 예. 같은 질문을 하셔서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셨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드렸습니다. 제 입장은 뭐 국정감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지만 아까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바로 그날에 있었던 제 발언에 대해서 지금 위증으로 고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아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는요, 블랙리스트 숫자가 너무 많아요. 이게 뭐 몇백 명이다, 천 명이다 그러면, 그거 뭐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거니 했는데, 하지만 만 명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을 다 블랙리스트라고 한 거지. 이거는 블랙리스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장된 측면도 있어요. 그래서 보신 게 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어떤 블랙리스트를 보셨는지. 위원님,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만, 지난번 그 저에게 질문해주신 그 내용들에 관해서는 다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씀드릴 수 없다는 사정은 제가 서면으로도 말씀드렸고, 방금도 출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. 그러면 말이죠.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거잖아요. 그 견해만 한번 물을게요.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만한 사람 또는 뭐 감시가 필요한 위험한 인물들 이런 걸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선숙, 고은, 한강, 뭐 정우성
이런 사람이 그런 위험 인물이라고 보십니까? 왜냐면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. 저는 오늘 아니 다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11월 30일에 선서한 증인이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제게 주셨고 제가 그렇게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못 받아들이세요. 그 아, 견해도 얘기를 안 하고 봤다 안 봤다 사실관계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. 그 이 그 문화체육 지원 대상에서 블랙리스트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? 얼마나 되는지? 그런 직접적인 불이익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직접적인 불이익 그,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점은 파악. 예, 그 점은 지금 그 이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건데 이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모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조은선 장관님답지 않네요. 이렇게 허술하게 얘기를 하십니까? 좀 꼭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. 이게 본 것, 또 뭐 불이익 받은 사람,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견해,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? 의원님,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저는 저에게 유리한 사실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임을 다시 한번 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있다 없다 받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.